공이 너무 상단을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김보람이 서력할 수 있을지 A코스로 보냈는데요. 수비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 시간차를 이용해서 A코스를 때렸습니다만 권승환 선수가 잘 받아 올렸어요. 네, 회전을 주는 공격 이태호가 성공시키면서 한 점 더 득점을 올리고 있는 강서조 구단입니다. 이태호 선수는 발코나 발날 넘어차기를 골고루 구사하고 있고요. 특히 두뇌 플레이가 능수능란한 선수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를 따냈던 천우조 구단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홍역을 치렀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태호가 공격 준비합니다. 꺾어차기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양팀 공격수 김모람 선수와 이태호 선수 공이 양쪽에 A각을 지금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호의 서브. 이태호 선수 흔들리지 않고 좋은 서브를 넣었어요. 네, 김보람의 B킥 좋았는데요. 수비가 됐습니다. 이태호가 공격 준비. C코스 회전을 줘서 성공시킵니다. 자, 이태호 선수 화이팅도 좋고 상대의 흐름을 가운데로 C각을 정확하게 페이크성으로 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네요. 예. 11대 8 석점 차. 이태호의 서브였습니다. 지금 3점 차를 지금 극복을 해야 지금 김보람 선수가 추격의 의지를 지금 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태호의 넘어차기 적중했습니다. 이태호 선수가 넘어차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잘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예. 어떤 필살기로 지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태호의 넘어차기 득점. 예. 머리로 받았고 방광호 뛰어놓습니다. 이태호의 강력한 킥 수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열 선수 잘 달려가서 잘 받았습니다. 네, 우수비 이승열의 좋은 수비가 있었고 이제 강서의 공격. 이태호의 페인트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 선수가 끌려갈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페이크 하나로 그 분위기를 불식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이태호의 서브입니다. 윤성교가 받았고요. 주영준의 토스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강 서브가 지금 상대를 흔들었어요. 예, 두 팀 조금씩 토스에서 삐걱대는 모습. 그렇습니다. 비거리 길게 때려냈습니다. 김보람의 공격 수비가 됐습니다. 이제 강서의 반격. 이태호가 회전을 줘서 공격 성공. 그렇습니다. 2세트 호락호락하게 주지는 못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예. 시작을 2대0으로 했습니다만 김보람 선수가 이 점을 바로 따라붙었어요. 그렇습니다. 방광호의 세팅 때립니다. 회전을 줬던 이태호의 공격 B코스 공략 적중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역공격으로 인해서 역회전을 인해서 김보람 선수가 받았지만 바로 투바운드가 되고 말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 공격수들 간의 자존심 싸움이었는데요. 서브를 준비하는 김보람. 김민준 머리로 받았고 강광호의 세팅 이태호가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호가 머리로 받고 이태호 선수의 어떤 공격 성향을 지금 천호조 구단의 수비수들이 읽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페인트 득점 성공 이태호. 이태호 선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예, 긴 공격을 할 때 계속 막히다 보니까 결국 돌파구로 생각한 것이 페인트였습니다. 예. 볼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좋은 수비를 했습니다. 예, 지금 리시브가 흔들려요. 예, 박상현 선수가 커버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박상현이 커버까지는 했는데 김보람 선수가 정확하게 넘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김보람이 몸을 던지기까지 했는데 누구보다 아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우 선수의 공격성 서브가 지금 먹힌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이태호가 다시 한번 공격력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점 차를 김보람 선수가 어떻게 극복을 할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예, C코스 수비가 됐고요. 방광호 뛰어놓았습니다. 이태호가 회전을 줘서 또 한 번 득점. 이태호가 강서조 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페이크를 넣지 않고 엔드라인 근처로 가는 연타성 공격을 감아서 했어요. 이태호의 서브 뛰어났고요. 김보람이 준비합니다. 어떤 공격 보여줄지 대각 쪽으로 수비가 됐습니다. 어렵게 살려냈고 이태호의 공격 리시브 다소 흔들렸는데 천우가 회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우에서 그렇게 넘겨줘야 됩니다. 예.
안광호 뛰어났고 이태호의 넘어차기 비거리 큽니다.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넘어차기 선택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태호 선수. 예. 비거리가 정확하게 길게 나갔어요. 넘어차기를 하면서 정말 체중을 잘 실었고요. 이태호 이번 포인트에서도 샤우팅을 잊지 않았습니다.